그러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은밀하게 했지. 근데 이재명이는 난 놈이 아니야. 친구에? 내가 이제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. 조우영이다 나를. 아 조우영이 찾아온다고? 왜냐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 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해주는데 형님 좀 해결해 주세요. 그래서 그래?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. 응? 내가 이 법조 오래 기자인데 내가 검사한테 가서 대검 가서 내가 다 안다 솔직히. 아는데 응?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. 내가 돈 받고 해준다 알지.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. 그 당시에 윤성렬이 과장 조이 남편이 주임 검사야.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. 아 조우영한테. 네, 박영수 변호사를. 네, 네.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. 네.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. 네, 무슨 말인지 알지. 네, 그 통할만한 사람. 통할만한 사람 소개해줬지.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돌돌돌돌 떨고 오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.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.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오랜다.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잔 주면서 오늘 얘기 다 들었어.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. 그 누가 아까 그 검사가? 누가? 윤석열이다.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. 아,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?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.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. 근데 그럼 아니 잠깐만 조우영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?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.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. 그냥 봐줬지.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시키고 부회장 김양호 부회장도 꼬링시키고 이랬지. 조우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? 그럼 왜 타주셨어요?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. 아니 참 희한하네요.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처음에 잘 팔렸으면은 한 20명한테 팔기로 했었는데 천화동인 1호서부터 18호까지 해서. 근데 안 팔렸지. 하나도 안 팔렸어. 그게 왜냐면 하나도 그 저 너무 공모 조건을 성남이 유리하게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서 법조인들 엄청나게 이거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3,700억 선 배당 받아가게 되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아이 우리는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이 많이 갖게 된 거지. 천화동이 다 파는 거였었는데 그걸. 그리고 공사에 도시공사에 한 몇 년 동안 250억 원을 줘서 운영하게 그 뭐냐면 직원들이 또 줬네. 운영비로 직원들 그거는 배당 3,700억 말고 준 거야? 그렇지 상관없는 거지. 자산운용사가 근데 그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? 법적으로? 아니 법으로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었어. 아 그 운영 아 도시공사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거에 관여했는 애들. 그러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정밀하게 해놨네. 정밀하게 했지. 그러니까 손에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코뿔게 딱 해놓은 거네. 해놓은 거지. 근데 이재명이는 난 놈이야. 그러니까 이제 또 땅값으로 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뭐 저리도 계속 해라. 이게 이제 이 부대 조건이 자꾸 붙는구나. 그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지. 응? X 새끼 X 공산당 같은 새끼 했더니 성남시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시고.